나눔 냉장고는 식재료나 생필품을 기부해 필요한 이웃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공간인데요. 아이들이 장을 보며 직접 산 음식들을 석바위 시장에 있는 나눔 냉장고에 기부하는 따뜻한 나눔 실천이 진행됐습니다. 보도에 장윤아 기자입니다. 아이들이 시장을 돌아다니며 먹음직스러워 보이는 음식과 반찬들을 구매합니다. 직접 산 반찬들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잘 전달되기 바라는 마음으로 손수 적은 쪽지와 함께 냉장고에 넣습니다. 식재료나 생필품을 넣어두면 필요한 이웃들이 자유롭게 가져갈 수 있는 공간인 나눔 냉장고. 아이들의 손길로 비었던 냉장고가 반찬으로 가득 찼습니다. 시장에서는 너무 재밌었고, 사람들을 좋을 수 있으니까 기분이 너무 좋아요. 친구들과 함께. 어린이들이 나눔의 기쁨을 배울 수 있는 행사가 진행됐습니다. 석바위 시장 상인연합회에선 지역사회의 어려움을 돕고 아이들이 나눔을 실천할 수 있도록 지역 상품권을 후원했습니다. 그 장보기 한그 상품을 이 나눔 냉장고에 밑에 우리가 준비가 돼 있는데 나눔 냉장고에 갖다 넣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나눔 냉장고에 들어있는 상품은 전부 다 짬짜이 봉사단체에서 가져다가 어려운 이웃에 나눠드리는 이런 행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들이 넣은 반찬들은 봉사단체를 통해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달됩니다. 지역사회의 어려운 이웃을 돕고 나눔을 실천하는 온정의 손길로 추운 겨울이 따뜻하게 채워지고 있습니다. NIB 뉴스 장윤아입니다.